수요일의 코너 약학다식. 뭘 먹을까 매일 고민인 분들, 수요일만큼은 이분들이 딱 정해드립니다. 훈남약사 정재현 푸드라이터, 그리고 절세미녀 이보은 요리연구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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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겨울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음식 있죠? 고구마. 고구마. 네. 고구마. 그 음악 나가는 동안 저희끼리 이야기했습니다만, 고구마에다가 김치 하나 있으면 그쵸. 정말 맛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네. 두 분은 어떤 김치가 이 궁합이 잘 맞나고 생각하세요? 아, 고구마는 무조건 배추김치죠. 배추김치. 그것도 이제 국물 안에서 쫙 익혀놓은 그 빨간색 배추김치 아. 딱 들어서 뿌리만 딱 자른 다음에 손으로 쭉 찢어서 네. 잘 익은 군고구마 껍질 딱 벗긴 다음에 노란 위에다가 딱 휘감아요. 이거 꼭 휘감아야 됩니다. 얹으면 안 돼요. 얹으면 안 되고. 휘감아서 입안에 딱 먹고 난 다음에 약간 목 막힐 때쯤 야. 국물을 한 수저 탁 떠 먹는 거죠. 그럼 쫙 내려갑니다. 그게 진정한 단짠 단짠 아닙니까? 아이 그럼요. 최고죠, 최고. 김치의 짠맛. 어떻게 드세요, 정재원 역사는? 저는 파김치나 갓김치. 아, 그것도 괜찮다. 향이 아주 좋다, 잘 어울리고요. 좋다. 그러네. 파김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싹 올려서 먹으면 맛있는데 갓김치는 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싸야지, 갓김치는. 야, 전라도 갓김치 정말 맛있죠. 최고예요. 네. 네. 자, 고구마. 영양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탄수화물이라 사실은 약간 먹으면서도 길티 플레저라고 하나요? 이 죄책감 가지면서 계속 먹게 되는데. 그래도 이 보디빌더들, 그러니까 이 몸 네. 만드시는 분들이 고구마 많이 드시는데 이 영양가가 있는 겁니까? 일단 고구마 탄수화물이 많죠. 네. 탄수화물이 많지만 좀 천천히 흡수가 되는 섬유질 함량도 많고 그래가지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좋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고구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그 다당류나 이런 것들이 장에서 미생물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도 많이 들어있고, 뭐 베타카로틴, 뭐 칼륨, 뭐 여러 가지 영양소가 다양하게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네. 이제 먹는 그냥 밀가루나 흰 쌀밥보다는 훨씬 네. 좀 좋은 그런 탄수화물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다. 네. 그리고 색깔이 노란 고구마일수록 거기에 베타카로틴.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바뀌는 네, 그런 물질이 또 많이 들어있습니다. 고구마 나왔으니까 네. 감자 슬쩍 사촌 감자를 이렇게 끼워서 어떤 게 더 살찝니까? 감자가 더 살찌죠. 아, 그런가요? 네, GI 지수가 감자가 더 높아요. 사실은. GI 네. 지수가 뭔가요? GI 지수가요. 이렇게 우리가 그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당으로 전환되는 그 수치를 얘기를 하는데요. 고구마는 오히려 또 식이섬유가 굉장히 좀 촘촘히 많이 있어서 배변 활동에 일단은 도움이 되잖아요. 배변에는 그러니까 쌓여 있지 않는데 감자는 조금 쌓여 있습니다. 아... 맞나요, 약사님? 칼로리는 감자가 좀 낮은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GI가 그러니까 네. 이제 당 변환 이제, 속도, 예, 예. 네. 혈당 그 이렇게 치솟는 예, 그런 정도가 이제 고구마보다 감자가 좀 더 높죠. 그냥 봤을 땐 칼로리가 낮지만 이게 몸 안에 들어가서 하는 작용으로 네, 봤을 때는 작용으로 봤을 때는 많이 차이 납니까? 엄청난 차이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고구마하고 감자하고 따로따로 뭐 고구마만 먹거나 감자만 먹거나 그러진 않으니까요. 네. 다른 거 곁들여서 먹으면 또 네. 알겠습니다. 엄청난 차이는 아니다. 네. 근데 이제 고구마가 감자한테는 좀 억울한 게 많으니까요. 맺힌 게 많죠. 왜요? 왜냐면 원래 고구마가 이름이 이게 감저였거든요. 감저. 네. 왜냐하면 단 감자란 뜻이에요. 감저가. 감저가. 단 감자다. 네, 근데 달달한 감자다. 네, 그런데 이제 고구마하고 감자하고 이름이 헷갈리면서 원래는 감자는 북쪽의 감저, 북감저. 고구마는 남쪽의 감저, 남감저 이랬었는데 헷갈리다가 뺏겼죠. 이름을. 이름을 뺏겼다. 네. 아, 그래서 스윗 포테이토. 그쵸, 네. 영어는 그렇게 부른다. 네. 맞아요. 야, 팝음악사에서만 그 밴드 이름 뺏긴 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군요. 고구마도 원래 이름을 뺏겼군요. 자, 고구마 종류 많습니다. 밤고구마, 호박고구마, 또 어떤 고구마들이 있습니까? 또 어떻게 구분하는지요? 우리가요, 딱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찐고구마 좋아하시잖아요. 네. 찐고구마는 부질감자, 또 밤고구마가 굉장히 좋고요. 밤고구마가 그다음에 이 밤고구마를 오래 저장하면 이게 물고구마가 됩니다. 당분이 높아져서. 아. 그래서 군고구마는 점질감자. 물고구마로 먹어야 되고요. 네. 찐 고구마는 우리가 분질 감자인, 그러니까 전분기가 좀 많아서 좀 딱딱하고 먹었을 때 입안에서 단맛이 많이 나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물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당분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약간 좀 물렁하죠. 그다음에 수분감이 좀 있죠. 입안에서 네. 굉장히 촉촉합니다. 아, 그렇죠. 찐 고구마는 약간 이렇게
그렇죠. 밀도가 좀 있고, 네, 맞아요. 군고구마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녹아내리는 그렇습니다. 듯한 그런. 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오는 핵고구마는 거의 다 밤고구마인데, 요거를 저장 기간을 오래 하면 요게 바로 물고구마가 됩니다. 아, 이게 다른 품종이 아니라 그렇죠. 같은 품종이 그렇게 이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새 호박고구마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호박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분질 감자이나 여기에다가 이제 당분, 그러니까 계량종이기 때문에 당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리고 호박고구마는 슬슬 사실 제가 살짝 쪘다가 구워 보니까 훨씬 더 물성이 좀 많아서 먹기가 좋더라고요. 한번 찐 다음에 굽는다.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찐 고구마는 귀찮으니까 네. 껍질째 그냥 먹거든요. 아, 껍질째 드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고구마 껍질에, 예, 고구마 껍질에도 영양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 잘 자란 고구마 있잖아요, 요만한 거. 그거 찐 거는 저도 그냥 먹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제 자주 가는 백반집이 있는데 그걸 반찬으로 주시거든요. 그거 에피타이저니까 먹어줘야죠. 그거 몇 개 네. 먹다 보면 밥을 못 먹어요. 배가 불러가지고. 네. 그만큼 정말 맛있습니다. 네, 맞아요. 자, 이 고구마 구황작물이잖아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란다, 뭐 키우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잘합니까? 실제로 그쵸? 잘 자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북쪽에서는 진짜 감자 가지고 사람들이 구황작물 역할을 했다 그러면 남쪽에서의 고구마 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런 기근이 왔을 때 사람을 살리는 그런 작물이었고 고구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조선시대에 이게 들어오면서 네. 구황작물로 역할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같은 면적의 땅에서 굉장히 생산량이 많습니다. 다른 작물하고 비교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한정된 자원 안에서 생산량이 많아지니까 맞아요. 배고픈 맞아. 그 이제 네. 그때 당시엔 뭐라 백성들이라고 해야 됩니까? 백성들이 국민들이 먹기에, 네. 아, 국민들이 네. 먹기에 좋았다. 그러면 근데 이제 고구마 감자 같은 거는 이게 워낙에 구황작물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도 왜 자린고비가 이렇게 저기 저 위에 쳐다보고 왜 그 굴비 네 굴비 네. 쳐다보잖아요. 어우 옛날 사람 네. 옛날 사람 공화 그런, 네. 그런 얘기를 하시다. 아일랜드에도 감자를 먹을 때 햄 달아놓은 거 쳐다보는 그런 게 있어. 아, 그런 일화가 네. 먹는 건 감자를 먹으면서 고기 그는 먹고 싶으니까 햄 달아놓고 그거 한번 쳐다보고. 아, 근데 유럽 사람들이 사실 그 몇백 년 전만 해도 이 감자 안 먹었대요. 이게 악마의 식물이다 뭐 이래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안 그렇죠. 먹었는데. 그런데 이제 시작했죠. 그 이후에 이제 구황작물로 많이 퍼지게 됐다. 외국 사람들은 고구마를 많이 먹나요? 감자를 많이 먹나요? 감자를 많이 먹죠. 우리가 요리하는 거 보면 감자 요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고구마 요리보다는. 네. 그렇군요. 그래서 네. 많이 뚱뚱합니다. 아 그렇지는 않고요. 질문이 몇 개 들어왔네요. K12374037님께서 공복에 고구마 안 좋다는데요라고 하셨고 또 0620님 영원한 우리의 질문이죠. 왜 고구마 먹고 나면 방귀 냄새가 심하게 제가 이럴 줄 알고 네. 오늘 아침에 고구마를 먹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등속에?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굉장히 가스가 많이 셨어요. 몇 분 안 남았으니까 좀 참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공복에 안 좋다는 얘기하고 방귀 냄새 심한 것 같은 얘기인데요. 아. 고구마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장에 가서 발효가 돼가지고 미생물들 먹이가 되는 그런 프리바이오틱스가 많이 들어있어요. 프리바이오틱스라는 게 이제 유산 그 유익균들의 무 그 네, 먹이가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뭐 당, 알코올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런 것들을 미생물들이 먹고 나면은 가스가 차요. 네. 그래서 빈속에 이걸 먹으면 어떤 분들은 가스가 차니까 아, 이렇게 뭐라 위 식도 역류 증상 비슷한 게 나타날 수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먹고 나서 한참 지났을 때 방귀를 끼울 수도 있고 또 고구마가 날로 먹어보시면 이제 좀 약간 떫은 맛도 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생으로 먹으면 약간 네, 맞아요. 네. 그 안에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 우리 몸에 좋은 그런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위에 들어가면 위벽을 좀 자극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빈속에 약간 속이 쓰린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다 그런 건 어떤 분들은 공복에 드셔도 되고 예민한 분들은 뭐 다른 음식하고 좀 곁들여서 드시면 더 좋습니다. 그렇군요. 방귀를 끄고 나서도 야 이건 내가 끄는 게 아니라 유익균들이 지금 이놈의 자식들이 지금 뱃속에서 아 고구마 빼떼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네, 고구마 빼떼기라는 건요. 우리 고구마를 이제 그러니까 구황작물이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고구마 이제 잘 자란 것들이 있잖아요. 요거를 썰어서 워낙 통영에서는 요거를 쪄서 썰기도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냥 썰어서 요걸 말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죽을 끓여 먹는 거죠. 거기에다 콩이라든지 아니면 팥이라든지 이런 걸 넣고 그리고 지금 이분이 말씀하시는 방건조에서 먹으면 쫀득거리는 젤리 같은 거는 찐 다음에 슬라이스를 해서 말려요.
그래서 아, 그거를, 찐 고구마를 말린다? 네, 그럼 그거를 아. 정말 젤리처럼 쫀득쫀득하거든요. 그걸 간식으로 먹기도 합니다. 네. 오, 또 놀라운 세계가 있군요, 이 고구마에. 네, 맞아요. 자, 두 분만의 고구마 요리법. 아, 저는요 오늘 정말 아주 간단한 고구마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고구마를 생고구마 가지고 요리하진 않거든요. 대부분 찌고 난 다음에 남으면 뭘 활용을 하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용을 하는데 일단은 찝니다. 그리고 고구마가 남으면 으깨주세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무염버터 녹인 거하고 우유하고 살짝 넣고 무스를 만들어요. 우리가 무스라는 거는 이제 케이크 만들 때 우리가 무스 바른다 그러죠. 네네네. 이제 크림처럼 된 거 이렇게 바르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모짜렐라 치즈를 이제 많이 뿌려놔요. 아, 그러고 나서 전자레인지에서는 한 5분, 5분. 에어프라이기에서는 뭐 한 200도 맞춰서 한 3, 4분 정도, 네. 오븐에서는 한 210도에서 한 10분 정도 해서 쫙 녹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거를 잡수시잖아요. 그러면 고구마 쉐이크도 아닌 것이 고구마가 굉장히 뭐 달달하면서 한끼 식사로 아주 좋고요. 간식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딱딱한 치아바타 빵이나 바게트 같은 거 딱 발라 먹으면 아. 정말 강추합니다. 아니, 고구마에 무염 네. 버터에 우유에 네. 치즈까지. 네. 뭐? 살은 찌겠지만 뭐 한 끼 정도는 괜찮습니다. 네. 이거는 안 먹을 수가 없는 조합 아닙니까? 맞아요. 거기에다 금방 내린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 딱 마시면. 아우 집에 가고 싶다. 빨리 가서 고구마. 자, 경기 남부에서는 어떻게 먹습니까? 저 이제 제일 궁금해 하실 게. 네. 고구마 요리가 이게 10분 만에 되겠느냐. 아, 궁금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됩니다. 경기 남부는 10분 만에 해결합니까? 당연하죠. 오. 군고구마를 사와요. 아. 네. 일단 군고구마를 사와요. 요새, 아, 요새 편의점에서 사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 식재료지. 편의점에서 샀으니까. 사오셔가지고 네. 이제 뜨거울 때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죠. 네. 먹다 보면 남거든요. 그 남은 걸 차갑게 식혀놨다가. 식혀놨다가. 네. 그거를 그냥 그 마카롱 두께로 썰어주세요. 마카롱. 마카롱 두께. 네. 조금 두껍네. 한 마카롱 전체 두께가 아니고요. 위에. 하고 위에? 아래. 위에 아래. 그걸 이제 고구마로 대신 쓰는 거죠. 아~ 군고구마로. 오. 네. 그렇게 하시고 가운데 이제 거기에 필링 들어가야 되잖아요. 크림 네. 필링. 네. 그거 대신에 브라운 치즈라는 게 있어요. 브라운 치즈. 이 브라운 치즈가 노르웨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치즈인데 단짠단짠하거든요. 짭짤한데 그거. 착. 넣고 이제 고구마로 마카롱 형태 위아래로 딱 이렇게 슬라이스한. 슬라이스. 샌드위치 만드듯이 딱. 그러면 경기 남부만의 단아한. 이 이름이 뭐냐면 고구 마카롱. 금방 만든 거죠. 네. 즉석 제조 티나. 고구 마카롱. 야 괜찮은데요. 경기 네. 남부의 고구 마카롱. 네. 아, 체인점 하나 낼까요? 저희 시그너처 음식입니다. 자, 밥 지을 때 고구마 넣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럼 물량 맞추기가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는지. 고구마에는 사실 수분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생고구마 이렇게 빡빡하죠. 어. 똑같이 1.5배 하시면 되는데요. 고구마로 만든 밥에는 양념장이 특히 중요한데요. 그거는 진간장, 그다음 국간장을 조금 섞고 난 다음에 고춧가루 이제 약간 섞고 저는 여기에다가 김치 국물을 약간 넣습니다. 그래서 참기름, 깨소금 이렇게 넣고 잘 섞은 다음에 고구마 금방 밥에 딱 올렸잖아요. 네. 그걸 약간 으깨요. 고구마를 웃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양념장을 넣고 비벼 잡수셔야 정말 맛있는 고구마 비빔밥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경기 북부는 계속 으깨서 비비네요. 그렇죠. 많이 비빕니다. 밥에다 고구마를 그 거기다 양념장 살짝. 네, 네. 아, 진짜 맛있겠다. 너무 이거. 맛있죠. 보관법 알려주십시오. 보관법. 이거 고구마 그 박스채 이제 들여다놓고 이제 겨울에 보관할 때 있는데. 저는 사실 고구마 사이사이에다가 신문지를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분기를 좀 방지하고요. 네. 그다음에 공기를 약간 통하게 하면 고구마가 훨씬 더 저장기간이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발코니 같은 데 놔라. 네. 아. 그러고 나서 바깥에 통풍이 잘 되는 곳에다 놓는데 단 종이박스에다 많이 보관하잖아요. 그렇죠. 종이박스에 구멍을 몇 개 이렇게 뚫어놓습니다. 아, 그래야 바람이 좀 잘 들어가거든요. 아. 이렇게 해서 보관하시면 좀 오래 두고 드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수분기가 있으면 고구마에서 싹이 나 하기 시작하거든요. 아, 싹 나면 안 돼요. 그렇죠. 감자도 네. 그렇고 고구마도 그렇죠. 싹 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집에 고구마를 택배로 탁 받았잖아요. 네. 왔어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뜯어놔야 돼요. 박스를. 그래서 아, 당연히 뜯어야죠. 아, 그거 안 뜯어놓고 어. 며칠 놔두셨다가 막 싹 나고 막 곰팡이 피고 그 다음에 막 이제 그래? 마트에 전화하셔가지고 항의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구나. 네. 저희 어머니가 그 한 박스 보내주신 적이 있는데 작년인가 네. 제가 네. 그 몇 주 동안 안 뜯었거든요. 아유, 그러면 안 돼요. 그때 열었더니 난리가 났더라고 박스 안이. 맞아, 맞아. 열어놔야 된다. 네, 무조건. 아, 참.
참 이런 걸 왜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는 겁니까?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인데.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큼 한번 또 만들어 보시면 맛있을 것 같다. 고구마로 만들어 뭐 반찬이라든지 이런 거 있습니까? 아, 저는요. 고구마 가지고 전을 많이 부쳐 먹거든요. 아, 고구마로 전을 부쳐요? 네, 네. 고구마 전을 부칠 때는 감자 전분하고 찹쌀가루를 조금 섞은 곳에다가 고구마를 이제 묻혀서 하는데 달걀을 나중에 입히지 않고 네. 여기에다가 달걀 노른자 흰자를 넣고 다 반죽을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바삭한 맛이 나거든요. 아니, 거기에다가 익힐 때 이게 오래 걸리지 않나요? 고구마 아니에요. 딱딱해서?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고구마를 굉장히 얄팍얄팍하게 썰는데 어느 정도 썰냐면 0.5cm 정도로 썰고 난 다음에 네. 저는 거기에다 소금간을 살짝 해놓습니다. 소금간을 살짝 해놓으면 요 당분이요 쫙 올라오면서 소금과 만나서 당분이 더 치솟거든요. 네. 그렇게 됐고 난 다음에 이제 반죽에다가 해서 후라이팬에다가 노릇노릇 굽는데 그거를 찍어 먹는 장이 중요합니다. 장. 네. 잣간장을 만드는데요. 잣을 좀 다진 다음에 간장하고 식초를 약간 넣고 찍어 먹으면 정말 고구마는 앞으로 전 만들어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친구 중에서도 옛날에 고구마 튀김을 제일 좋아했어요. 맞아요. 오징어는 맨날 친구들 주고 전 고구마만 먹었던 기억이 나고 그죠. 자, 경기남부에서는 반찬 있습니까? 아, 이제 삶은 고구마 또 먹다 담잖아요. 네. 그걸 시켜 놓습니다. 근데 그거를 썰어 가지고 팬에다가 기름 두르시고 네. 볶아주세요, 살짝. 아~ 그리고 고구마 향이 확 올라오거든요. 네. 거기다가 양배추를 썰어서 넣고 양배추. 네, 다시 또 좀 볶아주다가 햄 넣고 볶아주면은 이게 완전히 단짠단짠 술안주 극치. 네. 그렇죠. 이제 겨울 되고 이러면 고구마 막 들통을 하나 쩔어놓으시고 그렇죠. 계속 먹으라고 하면 집안 사람들이 뭐라 그럴 텐데 그거 이제 남는 거를 응용해서 전을 부치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네. 예전에 저희 왜 그 호프집에 가면 주로 먹던 소야 볶음처럼 네. 고구마에 햄에 양배추 정도 넣고 이렇게 볶아주면 네. 기름을 둘러서 왜냐하면 이 볶아줄 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고구마 향이 아. 양배추를 그냥 감싸면서 따뜻하게 아 같이 한번 우리 놀아볼까 이런 그 맛이 기가 막힙니다. 옛날 클럽 많이 다니셨죠? 자, 그 단순한 구황작물이 아니라 이 겨울철에 또 하나의 즐거움 바로 네. 고구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밥식 먹을 식재를 쓰는 약학다식 오늘은 고구마 요리법 이보은 요리연구가 정재원 약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